제가 2년 전에 여기 버스 위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격전지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경찰은 여기에 폴리스 라인을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최종 격전지를 만들어 놨네요. 여기 사람 있는데? 야, 버스가 2중, 3중. 버스가 그냥 한 대가 아니야. 버스 이게 한 대가 아니라 버스가 야. 기자예요, 기자. 좀 지나갑시다. 여기 담당자 누구세요? 기자 못 들어. 기자 좀 지나갈게요. 좀 지나갈게요. 기자예요, 좀 지나갈게요. 기자예요, 기자. 워낙 꽉 차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 이것만 저 뒤로 돌아가신 그게 빨라요. 뒤로 돌아가신 됩니다. 뒤로. 저쪽 갈 길이 다 막혀가지고 없는데. 여기 다 막아놨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지나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저쪽은 또 저쪽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뒤쪽으로 그냥 지하철도 아니 아니 지하철역 저는 그렇다고 치고 시민들 지하철역까지는 좀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괜히 문제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오늘은 폭행시키러 왔습니다. 전화하세요. 집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한 줄만 좀 터져갖고 어르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줄만 터져갖고 집에 가신다는 분들 소행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 아직 여기에서 시위대가 오는 게 아니니까 시민들 가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 안 막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기 못 가요. 가보세요. 다치신다고. 거기 못 가요. 아니 한 줄만 열어갖고 한 명씩 보내주시면 되죠. 이거 한 줄만 열어주셔갖고 집에 가게끔 해주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공무원들도 있어요. 일하다가 한 사람들 지금 여기서. 집에 가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줘요? 책임져. 못 들은 척하면 당가.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누구 한번 여쭤보세요. 어느 분이 더 이쁜이세요? 집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은. 선생님 여기 담당 되세요? 선생님 이해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뭘 이해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분들 집에 못 가고 이러고 있으라고요? 그런데 이해를 해요? 집에 못 가게 하는데? 경찰이 국민들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건 이해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 퇴근해갖고 집에 못 가게 하는데 이해를 해요? 아니 무슨 다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한 줄만 열어갖고 한 명씩 집에 보내시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 데모한대요? 시위한대요? 집에 간대는데 소상권이 없을 뿐더러 안전 성명을 대달라 그래도 돼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안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안 해. 이거 시위에 다 참여하게 만드는데 지금 하는 게. 진짜. 사람이 아프다니까. 내 말 들려요? 사람이 무슨 소동이세요? 할 수 있는 그 방문 앞에 큰 도로 있는데 보면은 경찰차가 그 쭉 이렇게 서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광화문을 바라보고 맨 왼쪽 쯤에 지금 경찰들이 막 막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앞쪽에 지금 예. 광화문 정문 바로 앞에 지금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분 진짜 많이 아프세요. 여기 어디 앞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정부청사 바로 옆쪽이고요. 안국동 방면. 정부청사 바로 앞인데요. 지금 사람. 네네네. 지금 광화문 앞인데. 지금 바로 앞으로 교통수가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분만 더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내가 서울 지금 안전교정 못 하고 있는데 여기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했어요. 했어요. 제가 지금 신고하긴 했거든요. 예. 네네. 빨리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네. 많이, 많이 아프죠? 배가 아프죠?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 사람만 좀 이분 좀 이분만이라도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분만. 이분만이라도 통과. 아마 제가 보호자. 보호자. 신랑이에요, 신랑.
안 된다고? 잠깐만요. 누구예요? 보호자명. 네, 여기 들어가세요. 예. 나머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좀 여러 보내드리세요. 내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해서요. 집에 가려는데 못 가게 한다고 하면 112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거든요. 알았어요. 지금 전부 여러분들 112 신고해갖고 집에 가려는데 못 가게 한다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112에 신고하세요. 매일 세가지가 도망가서 그다음 계신 분 관등 성명 부탁드립니다. 백남기 어르신 거기 장례식장 앞에서도 112 신고해서 들었어요.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시민이 집에 가려는데 112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경찰은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어요. 아주 부탁드립니다. 112 신고해갖고 여기 앞에서 경찰이 막 못 간다고 신고하시죠. 농담이야 신고하세요. 네. 경찰은 무조건 출동해야 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저기 어디죠? 여기. 여보세요? 여기 저 경찰청역 가려고 그러는데요. 자기만 들어가 좋겠다. 네, 지금 저 기동경찰 신고사시 이거 버스가 막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 신고하시는 거예요? 안 와요?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요. 저 집이 부천이에요. 안 보내줘요. 꼼짝도 안 해요. 저 지금 치마 입고 있어서 날씨도 점점 온도가 내려가서 추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여기 이렇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위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퇴근해갖고 집에를 가겠다는 거예요. 네? 경찰들이 길을 막고서 시민이 집을 가려고 하는데 이걸 안 들어주거든요? 지휘관도. 네, 근데 담당 지휘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휘관이랑 연락도 안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길을 막고 있어요. 전기가 아니시네. 그게 몇 번인가요? 아, 여기 아니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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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한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112에 전화를 했는데 아니요. 118 저기 그 일단 정부 그 민원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아, 예. 거기서 경찰 콜센터로 전화를 연결을 시켜 준다. 그 번호가 181이에요. 예, 예 181. 181이라고 하고서는 연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연결이 계속 안 돼서 노래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찰이 그럼 112에는 해 보셨어요? 112에는 안 했어요. 112 공회에다가 일단은 했고 예. 그럼 경찰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연결 됐어요. 네. 아니, 전철 촬영을 하는데 지금 전주 종합청사 앞에 저희가 집을 길을 가려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에서 경찰이 길을 다 막고 그리고 길을 터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담당 지휘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이기 때문에 확인을 받고서라도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지휘관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지금? 네. 그런데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게 계속 돌아서 막혀 있는 곳에 가면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하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까지 지금 바로 집 앞이 코앞인데 계속 길을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서 합당하다는 면을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대답도 없고 담당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 전혀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서 지휘관이라고 하는 분을 뭐 연결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전달을 시켜주던가 이래야지 지금 동네 주민이 여기 살고 있다고 지금 민원 제기를 하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말만 계속 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뒤에는 가야지. 네. 뒤에는 차도 다니네. 조심해 거기 차 다녀요. 시민들이 기어서 나가고 있네 참. 아니
버스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시민이 집에 가겠다고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고. 여기 다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저 애기 보러 가야 돼요. 빨리요. 아니야, 한 줄만 더 주세요. 애기 보러 가신다면 좀 보내드리세요, 좀. 예? 애기예요? 네. 몇 개월 된 애기예요? 18개월. 18개월? 저 애 둘인데. 아이고. 남편은 애기 못 재우거든요. 아니, 한 줄만 더 주세요. 저희 애기 기다리는데. 아니, 한 줄만 뜯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람들 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아, 진짜 이래. 그래, 이분을 보내줘요. 잠깐 좀 열어봐요. 애기가 지금 18개월 됐는데 좀 보내주세요. 인간적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애기 보러 안 되는데 이걸 막. 이거 인간적으로 18개월. 아니, 여기 총각들이나 엄마 마음을 몰라. 경찰장 누가 한 명 나와서. 다 애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집에 가는 사람 돌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저 사진 좀 보시면 애기 이분 한 분만 좀 먼저 보내주세요. 잠깐만 열어주세요. 좋아 좋아. 예, 알겠어요.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야. 근데 한 명이 지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제가 지봐요. 여기 사람 모이잖아요. 사람 모이면 뭐 하겠어요? 밖에서 됐어, 아무래도. 보내줘야 될 거 안 하지? 외쳐볼까요? 우리 모이잖아요, 또! 지금 뭐 하겠어요? 박근혜는 돼지! 이분들 집에 가려다가 갑자기 박근혜는 돼지라를 외치고 있어요. 주민들 확인하고 보내주라 이거야. 이 동네 사는 거 안 사는 거. 아, 그럼 여기서 집회 해산하라고 그러고 책임져라. 여기서는 국가에 길 막고. 아까 저기들은 집회 다 참석하라 했는데. 너 저기들 보내주는 왜 여기서 막냐고. 집에 가는 게. 아니, 그 한 사람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요. 아니, 지휘관한테 연락을 안 해주신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결정 못 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차별 때문에 저희가 돌아 돌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또 저기로 돌아가라니요. 여기 임산부 좀 보내주세요. 임산부 집이 여기래요. 경찰관님, 여기 임산부 한 분 집이 여기인데 좀 보내주세요. 여기 여기. 야, 니네는 저기 여기 집에 못 가게 하냐고. 저희 한 주씩 갈게요. 한 주씩 갈게요. 예, 집에 갈게요. 저 사람은 왜 가고 임산부. 임산부실에 갖고 좀 급하게. 아니, 지하철역에 가는 거 보면 되잖아. 저쪽에서 한 명씩 보내준 거거든요, 가라고. 저기서 보내줬어요. 저쪽에서 한 명씩 보내준 거래요. 여기서 또 한 명씩 보내주세요. 예. 한 분씩 보내주세요, 한 분씩. 가도 되죠? 예. 네,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찍어. 여기 대부분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퇴근하고. 선생님, 여기 대부분 제가 보니까 퇴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지나가세요. 퇴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보내주세요,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작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아저씨 집가는 좀 좋아요. 아저씨 여기 인도잖아요. 경찰관님 인도로 올라가라고 해서 인도를 나가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여기가 차도인데 바뀌어야지 그럼 위치가. 아저씨들 여기 나가야죠. 시민들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유 진짜 여기가 인도잖아. 내 인도에 못 써있게 하는데. 교체합시다!